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유니버셜 오디오의 새로운 페달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UAFX 1176 스튜디오 컴프레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한 말씀 드리자면 이 기미가 있었죠. 이 UAFX 그러니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UAFX 페달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타리스트들한테 이제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냄새는 있었지만 이 델버브 맥스까지 뭐 갤럭시 7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정말 진심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요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대신에 UAFX만 할 수 있는 그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이 투어를 다니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견고한 케이스, 컴팩트한 사이즈의 녹인 요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데 아마 해외에서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3일입니다. 8월 23일. 어저께 첫 공개가 됐어요. 20일. 8월 22일에 첫 공개가 됐고 저희가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 있겠지만 이 방영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 정도 공개가 됐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상술일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완성체를 출시를 하고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파츠만 또 떼서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뭐 잭슨 오디오도 그런 마케팅을 잘 하고요. UAFX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사운드는 UAFX에서밖에 못 만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또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기능이 달려서 나오던 그 고가의 페달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줘서 내가 꼭 필요한 사운드만 담고 있는 페달이 좋다라고 해서 연주자들한테 극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사운드만큼은 보장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UAFX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UAFX 1176 스튜디오 컴프레서 페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1176 스튜디오 컴프와 동일하게 강력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톤을 컴팩트하고 우아하게 제작된 스톰프 박스에 담아 UA1176LN 컴프레스의 진정한 에뮬레이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 페달은 정확한 싱글, 듀얼 및 서스테인 컴프 모드, 간단한 빈티지 스타일 컨트롤, 병렬 컴프 모드를 제공하며 시대를 초월한 UA 디자인과 장인 정신으로 완성되어 스튜디오와 스테이지 어디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아웃풋, 최종 아웃풋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모드 셀렉트, 싱글, 듀얼 및 서스테인 컴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택, 컴프 반응 시간을 조정하고요. 릴리즈, 컴프레서 압축 후 신호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레시오, 컴프의 양을 조절합니다. 네.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핸드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싱글. 볼륨을 좀 조절해야겠죠? 네. 좀 더 줘야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와 이건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맨날 걸어놓고 작업할 때 듣던 소리가 앰프에서 그냥 바로 나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네. 모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듀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UAFX에서 새로 출시된 이제 저희가 이제 뒷시간 그 4시간에 걸쳐서 다뤄볼 텐데 이 버퍼 바이패스와 트루 바이패스 모드를 간단하게 위에 스위치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이 뒤에 다뤄볼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간계이기 때문에 이 트레일을 이걸로 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 친화적으로 완성된 1176 컴프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스테인. 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실제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맥스 맥스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있었죠. 요 LED 네네. 컬러에 따라서 컴프레서의 지금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 UAFX 그러니까 유니버셜 오디오를 대표하는 컴프라고 할 수 있는 1176LN 이 컴프 스튜디오 컴프 사운드를 정말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무대 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컴프들이 나오지만 나는 1176 컴프가 가장 내 취향이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이 요 페달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컴프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공각의 페달들을 다뤄볼 텐데 그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UAFX의 이 사운드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이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감탄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사이즈, 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대 위에 연주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UAFX 1176 스튜디오 컴프레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렸습니다. 발톱을 꺼내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현 PD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이야기랑 네.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예상인데 네. 이러다가 이 캠퍼와
코드 콜텍스를 위협하는 이펙터까지. 왜냐하면은 UAD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앰프 그 시뮬도 있고 맞아요. 그 플러그인들 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뮬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그 아웃보드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가면 볼 수 있었던 아웃보드를 이미 애진작에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버전으로 만들어서 출시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음악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거의 99.99%까지 똑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찬을 받으면서 이게 UAD에 있는 모든 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들이 이제 모든 스튜디오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 게 진짜 이것도 지금 벌써 돌아보면 꽤 오래된 맞아요, 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순환이 빨리 되는 제품들이 있고 이제 순환이 엄청 느린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이제 레코딩에 관련된 스튜디오에 관련된 제품들은 이미 사실 거의 뻗어 나갈 대로 뻗어 나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렉타임에서도 다뤘지만은 굉장히 큰 이 어떤 뭐 구스도 많고 되게 비싼 이제 그러니까 좀 그레이드가 높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쪽보다는 되게 좀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뉴비들을 더 끌어들일 뭐 생각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이제 집 말고 저기 스튜디오 말고 이제 집에 간단하게 너가 음악 하는데 집에도 좀 간단하게 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세컨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이거를 페달로 한번 풀었더니 이게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거기에서도 핵심 기술만 떼어낸 더 좀 더 저렴한 맞습니다, 친구. 맞습니다. 그러면 요 친구들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보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1176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컴프들이 있지만 스튜디오 컴프 사운드 원한다면 당연히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냥 혼자 할지 생각인데 이 코드 콜텍스나 캠퍼를 위협하는 이 UFX의 그 멀티 이제 레코딩 라이브가 다 되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왠지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은총 씨의 말이 실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UAFX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기술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기만 하면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만들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불러오고 맞아요. 매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개발을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라 이미 기술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을까?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오리지널 사운드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뭐 더 잘하는 집들도 있겠죠. 뭐 다른 장르에 있어서는 1176 컴프만큼은 UAD에서 만든 UAFX 1176 컴프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76 컴프 스튜디오 컴프레서를 사랑했던 연주자라면 무대 위에서 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싶은 연주자라면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9.9점. 저는 다음 편들을 위해서 0.1점을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UAFX의 신모델들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